태산그룹 사무실에서 첫눈 내리는 날이 저희 선배님하고 찍는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원래 안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첫눈이네요 라는 대사가 생겼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선배님과 어떻게 한 카메라 안에 담길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었는데요.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한 티가 많이 났었는데 선배님께서 긴장도 풀어주시고 힘도 북돋아 주시고 꿈에서만 그리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쵸? 저도요. 아이씨 도저히 아이 죄송합니다. 이 낯간지러워서 정말 이 못 듣고 있겠는데 근데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흔히 그 이런 뭐 제작 발표회나 이런 시사회를 언론 시사회를 하고 서로 각자 덕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요번에 우리 아우님들의 덕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대사 있죠. 이 세상 절대 혼자는 못 삽니다. 예.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야말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런 작품이 도저히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임태산이라는 남자의 어떤 그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여기 우리 박신혜 양, 또 이한이 양, 혜준이, 한철이, 또 수경이 이런 준열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정말 똑똑하고 아주 영리하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정체성을 갖고들 있는 우리 아우들과 호흡한 게 저로서는 너무나 큰 덕을 본 겁니다. 예. 이 친구들 진짜 덕이 아주 컸죠. 예. 전 그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